안녕하세요. 수학 익힘책 네 번째 시간이네요. 수학책으로는 38에서 39페이지에 해당되고, 우리가 풀이할 수학 익힘책은 26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기와 같이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보기를 보니까 36 나누기 1.2를 분수로 표현해 주었죠. 분수로 표현해 줄때 1.2를 기준으로 분모를 10으로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10분의 360 나누기 10분의 12가 되었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의 나눗셈과 같아 360 나누기 12 해서 답이 30이 되었네요. 자, 45 나누기 0.5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소수인 0.5를 기준으로 소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분모를 10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45가 아니라 450이 되겠죠? 450 나누기 10분의 5 하면은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분자의 나눗셈으로 풀어주면은 5945 해서 답은 90이 되겠어요. 자, 8 나누기 0.25는 분모를 무엇으로 잡아주면 될까요? 그래요. 0.25가 소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100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8이 아니라 800 나누기 100분의 25 하면은 800 나누기 25를 계산을 해줄게요. 자, 3, 5, 15, 75가 되고, 2 해서 32가 되겠네요. 가로셈이 어려운 친구들은 나눗셈을 세로셈으로 써서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60이 무엇이 되었죠? 600이 되었죠. 그러면 몇 배를 해준 것일까요? 그래요. 10배를 해준 것이죠. 그렇다면 역시나 7.5에도 똑같이 10배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면 8이 나오겠네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14 나누기 3.5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10배를 해줘 볼까요? 그래서 10배를 해주면 소수점이 한칸 이동을 해서 140 나누기 35와 같겠죠? 자,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 5, 20, 4, 32. 이렇게 해서 답은 4가 되겠네요. 자, 27 나누기 5.4를 각각 10배를 해주면 소수점이 한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5, 4, 20, 5, 25. 해서 답이 5가 되겠네요. 자, 9 나누기 2.25는 지금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와 달리 10배가 아니라 100배를 해줘서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두칸 이동을 하면 역시나 나누어지는 수도 소수점이 뒤로 두칸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 5, 20, 4, 2, 8 해서 답은 4가 되겠네요. 자, 4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24 나누기 6, 24 나누기 0.6, 24 나누기 0.06. 자, 형태는 언뜻 봐서 비슷해 보이는데, 일단 24 나누기 6을 해주면은 6, 4, 24, 4가 되겠죠. 24 나누기 0.6은 0.6이 소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각각 10을 곱해줘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칸 옮기면은 240 나누기 6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6, 4, 24, 40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24 나누기 0.06이네요. 0.06이 소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줘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칸 옮기면 2400 나누기 6이 되겠어요. 계산을 해주면 6, 4, 24에서 400이 되겠죠.
자, 여러분, 뭔가 규칙이 보이시나요? 자, 24, 24, 24로 일단은 나누어지는 수는 똑같고, 6, 0.6, 0.06으로 나누는 수가 지금 10분의 1배가 되고 있네요. 그죠? 지금 보면은 10분의 1배. 다음에 10분의 1배가 되죠. 근데 나누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될 때마다 몫은 어떻게 변해지고 있나요? 몫은? 그래요. 10배씩 늘어나고 있죠. 자, 이것을 토대로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죠? 나누어지는 수가 그대로이고, 나누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될 때마다 몫은 10배씩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1.44 나누기 0.06이에요. 모두 소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해서 144 나누기 6이 되겠네요. 계산을 해줘 볼까요? 6, 22, 6, 4, 24가 되겠죠. 자, 14.4 나누기 0.06은, 일단은 100배를 해줘 볼까요? 자, 그러면 1440 나누기 6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은 240이 되겠네요. 자, 이번 144 나누기 0.06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한번 해줘 보면 14,400 나누기 6이 되겠어요. 계산을 해주면은 6, 22, 6, 4, 24 해서 2,400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도 규칙이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어떤 숫자가 바뀌고 있나요? 그래요. 이번에는 나누는 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나누어지는 수가 지금 몇 배씩 증가하고 있죠? 그래요. 10배씩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몫이 어떻게 변했죠? 몫도 역시나 10배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나누는 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나누어지는 수가 10배씩 늘어날 때마다 몫은 10배씩 늘어난다. 자, 5번. 잘못 계산한 곳을 바르게 계산하고 이유를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지금 식을 보니까 26 나누기 0.5죠. 우리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기 전에 바르게 계산을 한번 먼저 해줄까요? 자, 26 나누기 0.6을 계산을 할때 0.5가 소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씩 해주면 소수점이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260 나누기 5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줘 볼까요? 5, 5, 25, 10, 5, 2, 10. 해서 답이 52가 되겠네요. 그런데 잘못 계산한 식에서는 5.2가 되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소수점을 이렇게 옮겨서 계산한 경우에는 몫의 소수점도 옮긴 위치에 찍어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식은 옮긴 소수점의 위치가 아니라 원래의 소수점의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주었기 때문에 답이 틀리게 되었어요. 빵한 개를 만드는데 소금 4.5g이 필요합니다. 소금 36g으로 빵을 몇개 만들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라고 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나눗셈을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풀었었죠? 그래요. 나눗셈을 분수로 바꿔서 풀어줬었죠. 또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그래요. 말 그대로 세로 셈을 통해서 풀어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분수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소금을 36g으로 빵을 만들 건데, 한 개를 만드는데 4.5g이 든대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요. 36에서 4.5를 나누어주면 빵을 몇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분모를 10으로 맞추어주면 10분의
10분의 360 나누기 10분의 45가 되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의 나눗셈과 같기 때문에 360 나누기 5를 해주면 8이 되겠네요. 자, 세로 셈으로 한번 해봅시다. 36 나누기 4.5. 역시나 10배를 내주면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을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줘 봅시다. 5, 8에 40, 4, 8에 32 해서 역시나 답이 8이 나오겠네요.